축구. 다음 주 주말 경기 픽해 주시면 그 경기 제작합니다. 파워 축구. 예, 서울입니다. 전북과의 개막전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전반전에는 괜찮은 모습 보였지만 기성용 선수가 빠지면서 급격하게 무너졌죠. 예, 수원FC입니다. 선제골을 넣고 승리를 따내는가 했더니 김진혁 선수에게 얻어맞고 원정에서 승점 1점 따는데 그쳤죠. 예, 양팀 비교를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소 득점, 최다 실점 2위. 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괜찮았어요. 수원도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적지에서 승점을 따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양팀 주요 데이터를 비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소 득점, 최다 실점 2위. 홈승리는 8번 중에 5번.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수원FC는 작년에 원정에서 11승을 따냈습니다. 비록 2부 리그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지난 개막전에서도 지지 않는 경기를 했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2016년에 붙었는데 마지막 대결에서 서울이 1대0으로 이기면서 승격한 수원FC를 3번 다 이겼습니다. 서울이 윤주태 선수는 이제 경남으로 이적을 했죠. 예, 이제 박진석 감독이 서울 팬들과 만납니다. 홈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데 뭐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전북전에 비록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서울이 수원을 만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드러냅니다.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수원 아디슈입니다. 수원 비상이에요. 양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9주에서 10주 동안 아웃이 되는데 이제 허벅지가 찢어지면서 이제 6주의 치료 기간, 이제 몸 만들면은 또 몇 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9주에서 10주 동안 양동현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라스 선수가 이제 제 몫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격 포인트 탑3는 서울은 박주영 12개, 정한민 4개, 조영욱 4개. 수원FC는 라스 8개, 조유민 3개, 정재현 선수가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축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병준 마사, 라스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양팀 통틀어서 2822분 뛴 고강민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수원FC는 김건웅 선수가 2171분을 소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현수 선수와 조유민 선수가 자리매김하고 있죠. 조유민 선수는 지금 부상이 약간 있어서 지난 경기 못 나왔습니다. 선수단 주요지표 보시면 박주영 9골, 라스 5골, 박주영 3도움, 라스 3도움, 황현수 라운드 MVP 2회, 라스 4회, 많이 뛴 선수 고강민 선수와 김건욱 선수, 몸값은 기성용 선수가 한승규 선수에 앞섭니다. 한승규 선수 작년에 서울에서 임대로 뛰었었죠. 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정민 선수 지난 경기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전남드래곤즈와 프로야할 문제가 있고 어쨌든 스위스 리그에서 커리어하이 작년에 6경기 동안 4골 2도움, 출전 시간은 적었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많이 넣고 이제는 한국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합니다. 전남과의 예,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김호남 선수, 그렇죠. 작년에 정말 인천을 어떻게 보면 강등을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에서 퇴장도 당하고 어쨌든 출전 시간에 비해서 많은 경기 골을 뭐 뽑아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이 많았어요. 어쨌든 마지막 득점도 6월이었고 뭐 이제 분발해야죠. 이제 수원FC로 왔습니다. 예, 윤씨 수비력 보소. 윤종규 선수 이제 작년에 국가대표급 레벨로 올라섰고 전북전 90분 풀타임, 작년에 18경기에서 활약을 펼쳤고 윤영선 선수도 작년에 울산에서 서울로 임대와서 후반기부터 윤종규 선수와 같이 예, 수비진의 한몫을 맡았는데 이제는 적이 돼서 만납니다.
윤영선 선수도 지난 경기 풀타임 출장을 했죠. 조영욱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3개 구단 상대로 3골 1도움을 거뒀고, 정재용 선수의 공격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정재용 선수는 2개 구단 상대 1골 1도움. 예, 조영욱 선수 항상 FC서울과 몇 년째 동계훈련을 같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항상 차출돼서 그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팀에 녹아드는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았죠. 그래도 지난 경기 선발 출장했고, 정재용 선수 브리람 유나이티드에서 작년 여름에 수원FC에 합류를 했는데 1라운드 MOM은 정재용 선수였습니다. 그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대 4-4-2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팔로세비치와 나상호 선수가 전반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기성용 선수가 아쉽게 전반에 빨리 빠져나가는 바람에 전북에게 주도권을 내줬죠.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동현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아직 몸이 덜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라스 선수의 어깨가 조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력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승부예측은 저는 서울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과의 전반전 경기 한정으로 경기력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그 경기력을 홈에서 부담없이 이어간다면 수원FC를 압도할 걸로 보이고, 전임에는 무승부를 봤습니다. 최전방이 약한 두 팀의 접전이 예상된다고 했네요. 이번 경기는 두 경기에서 둘 다 두 경기 틀렸는데 이 경기에서는 꼭 맞추길 바랍니다. 제가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3승으로 FC서울이 수원FC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실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FC서울은 다시 올라온 수원FC에게 다시 한번 수도팀의 자존심을 보이려고 하고, 수원FC는 이겨야죠. 감사합니다. 파워축구!